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법규는 법 교수님 계시니까. 실무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2년 공부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옛날 얘기인데. 딱 바뀐 얘기를 올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냐. 방향 잡아서. 난이도 조절하면서. 요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양이 아니라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요걸 얼마나 집중적으로 잘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아 여러분들이 합격 못하면 누가 합니까? 왜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194페이지 보험 관리에 돼 있는데요. 여기선 두 가지를 크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제 절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세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 게임 하는 겁니다. 양이 많으니까. 첫 번째 산재 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이라 그래요. 요거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보험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8가지 요걸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매해 물어보는 겁니다. 산재 문제는 매해 나와요.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 있고 정확히 합니다. 산재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부터 출발하죠. 일하다 다친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 장애 또 사망에 이르면 이제 급여를 줘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상 또는 질병이 있다 그럼 뭐예요? 빨리 치료해야 되죠. 치료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세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양급여죠. 치료 요양하느라고 회사에 못 가면 회사는 휴업해야 되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100분의 70 준다니까 오랫동안 휴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금액을 높여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상병 보상 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치료 중에 받는 거예요. 치료를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 그걸 우리는 치유라고 그러는데 치유. 치유가 되면 이제 장애 판정을 해요. 그래서 장애 판정 기간의 판정 결과에 따라서 장애 급여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 재활 급여라는 것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간병급여라는 것도 지급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의하실 게 간병급여인데 병원에서 간병인한테 지급하는 급여는 치료 중에 받은 급여예요. 치유되고 나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급여입니다. 간병인한테. 이거는 요양급여 받던 자가 다 치유되고 난 다음에도 간병이 필요하다. 뭐 중증장애 필요할 수 있죠. 그게 간병급여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사망 시에 받는 급여 두 개. 장의비와 유족급여.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요 여덟 개를 잘 방향 화살표 잘 구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지요? 사업자가 낼 수밖에 없죠. 왜? 재해보상에 대한 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내죠. 이건 누가 내요? 같이. 근데 반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내는데 반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담을 하는데
누가 부담하나 이렇게 보니까 고용보험료 가지고 구직활동하면 실업급여 나가잖아요. 구직급여 요거 들어가는데 돈은 반반씩 내요. 말 그대로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5대5로 냅니다. 근데 이것 EA 사업 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뭐 또 사안전후 휴가급여 지원 뭐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사업주가 100%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보험료니까 반반 낸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실업급여는 반반 낸다 이런 맞아요.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된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거 사업주가 내는 건 필요 없고 뭐 사업주가 잘 알아 내면 되니까 우리 직원이 내는 돈 요거 언제까지 내고 어떤 혜택을 받고 요게 이제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겠지. 이거 물어보진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 내는 요게 개정이 됐어요. 지난해. 예전 얘기를 좀 할게요. 예전에는요. 65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 혜택이 안 돼요.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 얘기. 그러니까 돈을 64세가 되면 돈을 받지 않죠. 그래죠. 그죠. 혜택도 안 줄 거면 돈만 받으면 이건 사기꾼이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잘 봐요.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고용이 됐다. 그러면 혜택 없고 돈도 안 걷어요. 근데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면서 65세가 됐다. 그러면 혜택도 주고 돈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요 구분을 65세 이후에 자영업 개시하거나 취업한 자에게만 실업급 혜택을 안 주고 계속 근무를 하면 63세, 64세, 65세, 66세 이렇게 되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게 달라진 겁니다. 요거 약간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요거 요게 달라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아, 이게 혜택 보험료를 부담. 요 혜택은 실업급여를 얘기를 합니다.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럼 돈을 안 받아요.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내야 돼요. 예전에는 어땠느냐? 이걸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65세가 되면 무조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64세가 되면 돈을 안 냈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얼핏 보면 행위허가처럼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진짜 간단한 얘기예요. 이것도 10회 때 지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9회, 10회 때 막 나왔던 얘기예요. 구제입니다. 구제. 아까 그 부당노동행위도 그 시험에 나왔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이게 지금 이 사무인사관리가 우리 공인노무사 그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억울해하는 것들을 해소시켜줘야 돼. 누가? 소장님이. 공인노무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문제에도 뭐 연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산재 뭐 상황이 될 수 있죠. 저도 이제 여기 산재가 한번 있었어요.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순찰 돌다가. 그러면 이제 그 장애가 나중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장애급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급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뭐 억울하게 아, 난 아닌데 그러고 그냥 말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공인노무사한테 가든 아니면 이제 손해사정인이라 그래야지 뭐 이런 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근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 기초적으로 사용자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그래도 올바르게 이야기해주면 좋죠.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어려워요. 근데 이쪽 얘기가. 자, 우리가 산재가 있고요. 고용도 있죠. 건강보험도 있고요.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산재는 저기 말씀드린 보험급여가 있고 고용도 고용보험 혜택이 있어요. 건강도 건강보험급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죠. 그럼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부당하다! 그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심사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했는데 이거에 부당하다 그러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만 유독 이 용어를 이의신청 법이 다르니까 심판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아, 이게 1차 성격이고 2차 성격이다. 아실 수 있겠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어려워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근로복지공단. 어디로 간다고요? 근로복지공단. 두 개 다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자, 이건 어디로 간다고요? 건강보험공단. 이건 어디로 가요? 국민연금공단. 뭐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만 주의합니다. 하나.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공단 내 고용보험 심사관한테 직접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단으로만 가면 안 되고 자기 담당자를 찾아가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에 불복한다. 그럼 재심사청구 할 수 있죠? 재심사청구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다 하느냐? 재심사청구니까. 재심사청구는 어디다 한다고요? 재심사청구 어디다 한다고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요? 여기에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공단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 공단의 심사관이 했죠. 그래서 재심사청구를 재심사위원회라고 안 부르고 그냥 심사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잘 틀릴 수 있겠죠, 그죠? 재심사를 그냥 심사위원회세요. 그 의미를 좀, 공단이니까, 공단에서 한 건 재심사위원회인데, 공단 내 심사관이 한 거는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관이 혼자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한다. 그 얘기예요.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 요 앞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있습니까? 혹시 요 간판 보신 적 있어요? 오시다가 여기? 요 앞에 있어요. 시청 옆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 여기서 합니다. 이건 이제 워낙 많아서 위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보험 관리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예, 일단, 예, 틀은 잡았고요. 자, 문제를 가지고 이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요. 자, 산재 잘 나온다고 그랬죠? 1번 상병보상연금은 보험급여가 아니다. 아니에요. 보험급여예요. 보험급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하나잖아요. 보험급여죠. 휴급여 대신 받는 보험급여. 자, 그래도 이제 7회 때는 이렇게 약간 순진하게 물어봤죠. 그죠? 5번 보니까 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이런 지문까지 할애할 정도면 이게 오지선다가 아니고 사지선다죠. 자, 23번 9회 때 문제 봅니다.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뭐 이건 알고요. 장해급여는 부상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요? 부상을 당, 잘 봐요, 여기.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줘야 돼요. 요양급여 치료라는. 장애급여는 언제 줘요? 치유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죠.
거짓으로 탔다. 두 배를 환수해라. 뭐 이건 그렇고. 자, 4번 봐요. 불복이 있다. 그럼 어디에 심사청구하고 며칠 이내 해야 되느냐. 어디다 심사청구합니까 우선? 공단. 90일 이내 해라. 자, 5번은 뭐 쉽게 하실 수 있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사업주가 좀 조력하라 그 얘기예요. 자, 24번이요. 예, 이것도 이제 10회 때 문제인데요. 업무상 재해란 이거죠.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아닙니까? 여기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부상, 질병엔 치료해서 이렇게 급여나오고 장애되면 장애급여나오고 사망하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유족이란 이렇게 좀 폭넓게 합니다. 사회실원도 포함되고요. 3번 보시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어디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죠? 공단,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이게 이걸 폭넓게 하면 이걸 기억하고 뭐 맞추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을 거꾸로. 이게 잘 나오잖아요. 9회도 나오고 10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쉽게 1차는 공단, 2차는 재심사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 다르죠.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25번입니다. 예. 좀 산재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요양급여 받다가 다 나왔어요. 근데 다시 재발했어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왜요?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다 다쳤다니까요. 이건 끝까지 계속 고쳐줘야 돼. 자,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입니다. 휴업급여 100분의 70. 예.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왜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을까요? 휴업급여도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왜 4일부터 지급을 할까요? 3일 이내 치료로 나가는 건 안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업무의 번잡성. 일하다 다쳤는데요. 여기 살짝 피가 나요. 그럼 와가지고 치료받고 산재 청구. 그러면 서류가 이만큼이죠. 근데 그냥 사무실에 있는 구급약통에서 예, 빨간 약 바르면 끝나는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1, 2, 3, 그러니까 한 3일 이내에 치료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또 휴업급여도 마찬가지예요. 3일 이내면 뭐 공상이라 그래서 출근 안 해도 회사에서 결근이라고 안 하죠. 이렇게 다 해줘.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장애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에요. 보통상 이제 일에서 상금은 연금을 받으라 그럽니다. 원칙이 연금이었죠. 왜냐하면 중증장애가 왔는데 일시금 받아가지고 휙 날려버리면 그, 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땐 연금이 원칙이에요. 뭐 이렇게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1에서 14급까지 있죠. 자, 5번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이런 소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산재. 작은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100제곱미터입니다. 300이 아니고 100제곱미터.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은 100, 대수선 200.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것도 사실 또 이래 외에서 또 나온 부분이라서 이제 그러나 이제 1, 2, 3, 4번을 정확히 한다면 체크할 수 있고요.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산재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죠. 근로자가 1번이요.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가름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뭐 맞는 얘기 같은데요.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일하다가 지금 추락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러면 현금을 주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 난 치료를 받을래요. 그럼 아, 현금 싫어? 그럼 치료를 해. 이겁니다.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일단 치료부터 시키고 나중에 치료에 가름해서 요양비로 가름할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오는데 현금부터 줘요? 에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요양을 먼저 하게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요양에 가름해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슨 단순히 뭘 이걸 암기한다고 그래서 답을 내고 하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이제 정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 2번, 3일 이내면 요양급여 지급 안된다 그랬죠? 그냥 빨간 약 바르고 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신청하면 이제 이 산재는 오래 걸리거든요. 막 심사도 해야 되고 막 이제 복잡해. 그래서 그럼 처음에 그럼 기다리고 있어. 치료를 안 하냐? 아니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이제 산재로 돌리는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거기 간호, 간병도 요양급여예요? 간병도? 간병급여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 중에 일어나는 건 모두 요양급여입니다. 네, 대행할 수도 있다. 자, 16회 때는 이거 두 문제가 나왔어요, 산재에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산재, 이제 보험급여 신청하잖아요? 이제 기준임금, 평균임금인데, 60세 도달한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을 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뭐 여의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저 밑에 이렇게 속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 할 수 있냐? 없어요. 근데 그럼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공부하신 거는 답을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지문 1, 2, 3, 4, 5 이렇게 쓰면 하나, 두개 정도는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나, 두 개는 전혀 모르겠고 하나는 이게 있었나 보다. 이런 식이에요. 다 지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명확한 것이 걸리면 답을 내지만 안 걸리면 애매한 거예요. 그럼 틀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반만 맞추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28번입니다. 심사 청구. 결국 예, 저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죠? 심사 청구. 보험급여 불복하는 자, 그러면 어디다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예, 또 나오네요. 그죠? 산재 근로복지공단. 2번. 이제 이거 이제 패턴이 좀 다르죠. 소속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보내는데 의견서를 5일이 내보내야 돼요. 10일이 아니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상황이 급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5일이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답내기는 그러니까 이게 2번이 확실히 틀렸다라는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했다. 3번.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두겠죠.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두겠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한다. 부득이사유로 20을 넘지 않는다. 아유, 이러면 이제 뭐 어려운 거예요. 지문이 이제 두 개 이상이 이제 모르는 지문이 나오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지문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죠. 이건 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험급여가 결정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 대상이다. 얘기해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끝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또 행정심판을 소송을 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뭐, 야, 이렇게 나오면 사실 아무리 산재라 그래도 못 풀죠, 또. 그러나 이런 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다 산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잡고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게 잡히면, 아, 이제 요양급여는 어떻게 되고, 또 이제 고책이 오나, 휴업급여는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공부하고, 또 이게 또 완벽하게 잡혔다.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 보상 보험 법률을 놓고 법을 공부하죠. 그게 완벽하게 됐다? 그럼 영? 시행 규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한 6개월쯤 걸리죠. 이거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공인노무사 내는 문제나 주택관리사 내는 문제나 똑같고요. 아까 전기설비에 뭐 수용률 계산하는 문제는 전기기사에 나오는 문제나 여기 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답이 나오게 내면 정말 상식인데 그걸 감춰버리면 엄청 전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확률로 접근하시는 거죠. 우린 60점 이상 맞으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 정도 난이도까지가 50% 나오니까 그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늘 하던 이야기. 거기서 안 틀리면 10점.
점은 더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위허가에서 한 문제 맞추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29번입니다. 이제 고용보험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보험.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받을 수 없고요. 적용 제외였던 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은 하나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예전 패턴이긴 하지만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취득 상실할 때는 개인 자격 이야기를 할 땐 취득 상실이라 그러고요. 성립 소멸은 사업장이 생기고 없어지고 할 때 성립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라고 하는 기산점이 있겠죠. 또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취득과 이 성립은 언제부터 취득 성립한 것으로 보느냐? 그러면 그날 어떤 그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상실과 소멸은 언제 상실된 것으로 보느냐? 그 다음 날에 상실된 것으로 봐. 예를 들면 오늘 그만뒀다. 내일 상실 처리가 된다 그 얘기. 내일부터 그러니까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한 날에 다음 날. 이직했다 그러면 이직한 날에 다음 날. 다음 날. 근데 이거는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어요. 이쪽 취득 성립은 예외가 없는데 요 상실 소멸은 예외가 있어요. 뭐 어떤 예외가 있냐면 소멸시켜도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국민연금 잘 가입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적용 제외자가 돼요. 국민연금.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그 차상위 계층의 뭐 어떤 그 기초 연금 뭐라 그러죠? 기초 수급권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돼 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날 이게 아니고 그날 그냥 상실한 것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게 지금 적용제의 뭐 수급권자가 됐다든지 지금 얘기한 수급권자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뭐 받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 문제도 이제 예전 스타일로 몇 문제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의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9번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되면 그날 아무튼 그 뭐 취득은 그날이야, 그날. 자,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1개월 미만에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는데 생계 목적은 가능해요. 근데 받을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 자, 이직했다 그럼 언제 상실해요? 이직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30번이요. 의외로 여기 이제 법령의 지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기출 지문 보면 그럼 이것만 공부하면 되느냐? 아니요. 똑같이 안 나와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선에서 딱 끊고 가는 겁니다. 자, 1번이요. 실업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비디오 한 편 보고. 저는 실업 인정해서 구직급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오라 그래요. 갔더니 비디오 한 편 틀어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예, 뭐 구직 활동했으면 증명 가져오면 이제 입금시켜준다 그래요. 그 실업의 인정이라 그래요. 그래야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뭐 그 얘기가 1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예, 통상임금으로 안 합니다. 다 평균임금으로 해요. 이런 것들은. 시세를 반영하는 것들은 다 통상, 해고만 통상임금을 해, 해고. 30분 이상의 통상임금 준다 그러잖아요. 해고는 고통이 따라서 통상임금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통상임금은 해고. 자, 3번이요. 소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하죠? 근데 지금은 적용제의자가 됐다네요? 그럼
뭐 그날에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3번 질문 같은 경우로 이런 핵심을 가지고 접근 안 하면 이걸 뭐 외우고 있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구직급에 유예 지급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예, 일부 반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1번이요. 고용보험법의 내용이다. 자, 1번. 예. 보험에 가입됐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되고요. 이직하거나 사망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실하고요. 그죠? 징수했다는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에 소멸했다. 그러면 그날 상실되죠? 그 다음에 이직했다. 그럼 이직 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당연히 있겠죠. 5번 보시면 보험관계 성립되면 둘 이상의 사업자에 동시 고용되어 있다. 그러면 둘 모두 차격 취득한다. 이제 요즘 투잡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낮에 밤에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되는데 어떤 거에 가입되느냐? 그럼 이제 우선순위가 돈입니다. 어디서 월급 많이 받냐? 거기서 어때요? 월급 똑같아요. 그러면 근로시간이 많은데 나머지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해설에 다 나와요. 자, 32번이요.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다. 아, 옳지 않은 것. 산재보험 적용받은 사업주 당연히 보험 가입자가 되고요. 그죠? 당연히. 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다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입자가 되고요.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승인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승인 얻어야 돼. 왜? 당연 가입이니까.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성립한 보험연도 종료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일단 그 해는 해야 되고 해지는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실체가 없다. 계속 뭐 이거 볼 수 없다. 그럼 다 소멸시켜 버리죠. 실체도 없는데. 그죠? 요즘 이제 유령에서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들 많아요. 실제로 조사해서 없으면 그냥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33번이요. 보험에 관한 이야기다. 옳지 않은가. 1번,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이런 걸 고려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사용자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장에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근데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안 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초노령연금이라 그래갖고 55세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연금 되지 않아요. 또 임의계속이라 그래서 60세가 넘어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자,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이게 12회 때 이런 패턴이었어요. 이거죠, 이거 이거. 근데 지금은 이 지문이 맞아요, 틀려요? 이 지문이. 이제는 틀리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직도 안 바꿔놓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내용을, 정호표를 보시면, 217페이지에, 뭐라고 지문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했죠. 이제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이건 이제 틀린 질문이에요. 법이 바뀐 거니까. 자, 특정 전체 사업에 20배를 초과하지 않고요. 14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신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그냥 머리 글자로 이렇게 건산 고국. 그래서 건강보험 산재는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고국은 2월 15일 이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15일까지.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의미가 크게 없죠. 통합신고를 그냥 오면 그냥 바로 합니다. 일주일 뭐 등등 가져라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법에는 개별법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뭐 이게 이걸 다 뭐 이렇게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고국 생각난다. 고국
2월 15일이다. 이거 하나 그냥 연상하면 나머지 두 개는 건사는 14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기출문제 지금 쭉 보시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런 숫자나 이런 거 하나의 문제가 맞고 틀리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34번. 국민연금법이요. 예.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급해야 될 사유. 예. 60세가 되면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된 날, 다음 달부터 이제 연금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소멸했다. 사망하면 소멸하죠. 그죠? 그럼 사망한 날에 다음 날 소멸하는데, 그 다음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나와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 자, 2번 보시면, 연금 공단은, 정지, 소멸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거죠? 그러면, 금액을 환수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자를 더해서 환수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부정하게 서류를 위법하게 해가지고 막 부정하게 받았다. 그럼 이자까지 받죠.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공단이 준 거예요, 그냥. 지금 내용은. 그래서 그 해설을 보시면, 이게 거기에, 이제 이자를 가산할 거냐의 문제는, 내가, 거기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장애연금. 장애가 있으면 장애연금을 지급을 하지요. 자,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뭐, 여기 갑자기 나왔네요. 불복한다. 그러면, 심사청구에 불복하니까 어디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돼요?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면 되죠. 그죠?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정말 이걸 외우고 있진 못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이거네요. 그죠? 상실 시기는 그 다음 날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날도 있고요. 그죠?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4번이 공무원이 된 때. 공무원은 적용제에 됐어. 이쪽에서는. 그죠? 왜? 국민연금 안 타지요. 공무원연금 타지요. 그러니까 빨리 오늘 그만 상실시켜 달라 그러지. 자, 36번입니다. 상실 시기. 예, 옳은 것은.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적용지의 수급권자. 피부양자도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내가 돈 안 내도, 보험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들은 다 받는 자들이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피부양자 그날.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 수급권자 하면 다음 날 아니죠? 그날 해야죠. 수급권자도 그날. 이제는 요거 세 가지 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역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신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고 계신 것 같지만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못 풀어요, 문제를. 왜? 이게 뇌 용량 한계가 있고 저도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잊어먹고 하지만 이게 외운다는 거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단기간에 임팩트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잘 정리해둡니다. 자, 37번. 이게 10회 때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의 주금 후 관청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받아 처리한다. 맞죠? 2번.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이것도 맞아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공단에 위탁 처리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공단에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고용보험. 진짜 봐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다 어디예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자, 문제를 이건 진짜 고용보험공단이라는 기구도 없고 이런 데도 없는데 도대체 고용보험공단 이사장이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이거 진짜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쉬운 문제는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돼요. 저도 이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뻔히 아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서류상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위에서 좀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봤고요. 5번 보시면 이원화돼 있어요. 뭐냐면 이쪽에 잠깐 보시면 이 산재나 고용보험은 이원화돼 있어요. 뭐가 이원화돼 있냐면 개인과 사업장을 이원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자격 문제는 개별법에 가서 고용보험법 또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서 알아서 봐라. 그래서 뭐 보험급여가 뭐가 있다. 이건 거기 가는 거고 사업장. 사업장 뭐예요? 보험료. 고용보험료든 산재보험료든 보험료는 사업장이 생겨야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거는 공단에 우리가 내는 거지만 사업장에서 걷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 걷는 것 때문에 법이 하나 새로 생기죠. 그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대 보험을 사실 공부하지만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하나 더 공부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요 얘기가 고용보험법에 안 나와요.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봐야 이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예, 이거는 그냥 이 안에서 다 처리돼. 이 법률 하나에서 사업장과 개인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5번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보험사업으로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이게 사업장이죠. 보험료 납부 징수의 사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료 징수법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지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심도가 있죠. 38번입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폭넓게 피부양자의 범죄 넣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의 배우자까지 넣진 않아요. 예. 그냥 형제까지만 예, 배우자고 형제까지만. 뭐 그것도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예상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오늘 사실 핵심은 행위허가입니다. 행위허가 리모델링까지 허가 신고 리모델링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되게 우스워요. 이런 걸 가지고 고민했구나. 근데 그게 안 되면 절대 못 풉니다. 그 부분 이제 주의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아주 중요한 하자보수 장기수선 계획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요 관련 기출 문제 이제 간단하게 풀고 그다음에 회계 관리, 회계 관리도 중요해요. 회계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매 올해 또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간 부분들 의무적 회계 감사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 시설 관리에서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 뭐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장기수선 계획, 뭐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데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까지 해오셔야 되냐면 설비관리 전까지 예, 해오셔야 돼요. 주로 이제 다음 시간의 핵심은 장기선 계획 하자보수 제도예요. 다음 시간의 핵심. 이번 시간에 행위허가였고 첫 시간은 예, 전반적인 절차 흐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에다가 기본적인 내용 하면 다 60점 넘습니다. 근데 거기서 틀리고 설비 가가지고 문제를 맞추겠다? 나중에 설비 관리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예, 아까 이거 사무 관리 문제 기출 문제 보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는 걸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설비 관리 드시면 이게 쉽지 않겠는 걸이 아니라, 아이, 나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 공략해서 합격 점수를 맞아서 합격하는 거.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